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나. 왜? 어? 저희 여기 외류청기장 부산점에 선생님들이 기린 선생님이랑 교윤 선생님이랑 저희가 오늘 우정 촬영을 하기로 해가지고 뭐 발랐어? 저 선크림. 아, 선크림. 어, 사람이 다 렌즈도 꼈구나. 아. 분주하게 바쁘신 기린 선생님,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선물 했어요. 뭐라고요? 그 내가 내 건데 그거? 선물 했어. 됐어. 제 거를 쓰고 있네요. 댓글 중에서 이상우 씨라고 계속 기린 선생님이 유튜브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상우 씨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기린 선생님 보고 싶다고 우정 사진을 찍는데 펌핑을 너무 반칙 아닌가요? 해야죠.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키가 크시니까 30분까지니까 슬슬 가야겠다. 저희가 우정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저희 메르치향기장이 3층 그리고 2층이 아삼유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이에요. 이웃사촌이죠. 아니 우정 사진 찍는데 뭘 펌핑까지. 매사에 무엇을 해도 최선인 그 기린 선생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자, 저희는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기린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 편지 짤막하게. 아, 네. 사오 씨 이제 군대 간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멋지게 군생활 잘 하고 오시고 항상 유튜브 특히 저를 많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상우 씨가 남기는 댓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씨. 건승하세요. 네, 나는 안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저희가 이름표도 이게 새로 맞췄어요. 퍼스널 트레이너 이가람. 퍼스널 트레이너 기린. 손재민. 여기입니다. 아삼역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대표님이시고요. 저희 촬영 바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뭐 서서 안 해요. 앉아서 이렇게. 오늘 그 TV까지 크셔서 앉아서 있는데. 애플워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왜? 왜 대체? 애플워치를 차고 찍어야 된다고.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꼭 그게 어필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이신가요? 그 차고 왔어? 응. 각자 그냥 재밌는 포즈로 패스 포즈로 저희를 촬영해주신 스튜디오 사장님이신 대표님이십니다. 동청로 108번 길에 아삼육 스튜디오고요. 주로 촬영하시는 게 어떤 거죠?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커플 사진도 커플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커플 사진 많이. 찍으세요. 가슴 사진으로 잘못. 가슴 사진이라니. 가족 사진.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림 같다. 왜? 특이하네, 거울이 반대로 보인다. 오, 맞네. 사람들이 보는 얼굴이 이거네. 뭔가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데? 그냥 뭔가 이런 느낌이 재밌을 것 같았어. 어, 재밌다. 이거? 선생님 잘 나오는데? 아,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해서 네. 천천히 제가 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키가 크셔서. 자, 저희 촬영이, 우정 촬영이 끝났습니다. 참 재밌게 잘 촬영이 된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세 명이서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